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헤이! Check it out!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 바이크용 액션캠으로 뭐 세나 텐시 그리고 소니 액션캠 그리고 또 여기 보이는 인스타 액션캠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인스타 원활에 대한 리뷰를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 원활 이거 조금 깔게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 원활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360 카메라에 대한 유행이 조금 번졌죠. 여기저기 적용해서 영상도 촬영하고 하면서 바이크 유튜버 사이에서도 인스타 원활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 2인 1조 혹은 두 팀, 세 팀이 아닌 이상은 바이크 영상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기 어렵거든요. 혼자 찍고 혼자 뭐 작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영상이 단순해서 영상을 조금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서 카메라를 한 대 더 샀는데 소니 액션캠을 대체할 생각은 없었고 이것과 추가로 서브용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브용 카메라를 알아보다가 인스타 360이라는 카메라를 알게 됐고 브랜드를 알게 됐고 최근에 나온 이 액션캠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출시했을 때만 해도 리뷰해준 유튜버들 있잖아요. 굉장히 칭찬 엄청 많이 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광고비 받은 것 같아요. 뒷광고라는 거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이렇게 써보잖아요. 그 칭찬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저희 손이 안 가요.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액션캠, 소니 액션캠하고 이거하고 잠깐 녹화를 조금 전에 한 편 더 했었는데 동시에 녹화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데 뜨겁습니다. 이거 많이 식었어요. 많이 식었는데도 이 정도로 뜨거운데 실제로 더운 날씨나 아니면 조금 열기가 있는 곳에 촬영할 때는 아마 분명히 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그냥 멀쩡하거든요. 딱 만졌을 때 막 뜨겁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녹화가 되는 반면에 이 제품은 똑같이 촬영했는데도 굉장히 뜨거워요. 물론 화질을 고화질로 찍어서 처리 장치가 이렇게 처리를 좀 많이 하고 프로세스가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면은 뭐 열이 발생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액션캠이 이렇게 뜨거웠나 싶을 정도로 이 액션캠은 뜨거워집니다. 심지어 360 카메라가 아니고 360 녹화가 아니고 일반 와이드 카메라를 달고 녹화를 했는데도 그래요. 예전에 한번 녹화한 영상 중에 이걸로 그냥 녹화 이거 하나로 녹화한 영상 중에 하나는 오디오가 밀리는 정도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디오가 밀린다는 게 뭐냐면 영상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디오는 소리가 뭐 0.5초나 0.3초 정도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웃긴 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 밀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얘가 따라왔다가 막 못 따라왔다가 따라왔다가 못 따라왔다가 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능력에 그런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완화되겠지만 제가 이거에다가 사용하려고 일부러 소니 액션캠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보다 조금 더 고가의 메모리입니다.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라는 제품이에요. 고급 라인업이고 아무튼 그런데 익스트림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메모리 카드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디오가 밀린다는 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기록 장치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뭐 그냥 저처럼 리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최악의 카메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액션캠이라는 이름에 반해서 뭐 이음새가 굉장히 뭐랄까 마감 상태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배터리 부분하고 본체 부하고 연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물 들어가기 딱 좋아요. 물 고이게 생겼죠. 딱 보면 물도 잘 고이게 생겼고 만약에 이 상태로 어떻게 물에 들어갑니까?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들어가요? 액션캠이 아시다시피 액션캠이지만 액션캠 물 들어가면은 수리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게 뭐 마감이 확실하게 되던지 아니면 그냥 하우징을 완벽하게 해서 액션캠 뭐 고프로처럼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해서 카메라만 밖에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우징이라고 주는 게 요겁니다. 요거
자, 이게 기본 구성으로 따라오는데 이게 카메라 이렇게 넣어요. 넣어서 이 액션캠 세 조각으로 되어 있는, 하나 둘 세 조각으로 되어 있는 이 액션캠을 이렇게 잡아주는 액세서리입니다. 이거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떨어졌을 때 전부 분해되는 걸 감안해 가지고 이걸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게 불안하잖아요. 뭐 하나 떨어져 버리면, 뭐 아니면은 뭐 360 카메라를 끼웠는데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보호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가드 같은 게, 프로텍터가 전혀 없다는 게 액션캠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불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장착하게 됨으로 인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면은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튼 부위를 누르기가 힘들어요. 전체 버튼도 굉장히 빡빡해요. 이거 그냥 꽉 눌러야지 들어갈 정도로 좀 버튼이 빡빡하고, 뭐 다르게 생각하면 쉽게 눌리지 않기 때문에 꺼진다든지 오작동을 방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오작동이 일어나는 횟수보다 내가 녹화를 위해서 누르는 횟수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그쪽에 편의성을 더 두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조작할 수 있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제 가장 열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지금 뭐 이 상태로 뺐다 꼈다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뺀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끼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끼우는 것도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넣어서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스위치를 밀면서, 아우씨 힘들어, 밀면서, 아우 안 들어갔나? 거의 안 들어갔어. 이렇게 밀면서 넣어야지 겨우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니다, 생각보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엄청 조작이 불편합니다. 결정적으로 퀵샷이라는 게 안 돼요. 퀵샷, 제가 그 세나의 스탠시 설명드리면서 고프로하고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퀵샷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화 시작됩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녹화 버튼을 딱 누르면 그냥 전원 온이 됩니다. 녹화 안 돼요 이거. 지금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 녹화되면 빨간불로 바뀌거든요.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얘가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 뭐냐면 전원을 켰을 때 카메라 상태로 그냥 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터치를 통해서 비디오를 켜야 되고 그 다음에 녹화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라이더들은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벌써부터 터치를 만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터치 조작도 그렇게 깔끔하게 직관적이지 않아서 메뉴가 너무 상세해서 정밀하게 손으로 터치를 해줘야지만 원하는 곳에 원하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에서 조금이 아니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액션캠을 굉장히 막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한 사람 있잖아요. 조금 의심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영상을 보고도 굉장히 많은 칭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이 여기까지만 했는데도 이 정도 깔게 있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360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끼면은 깔 게 더 수두룩해집니다. 이 카메라 자체에서 처리 프로세스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돼서 그런지 PC를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이런 거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쪽을 통해서 영상을 리뷰할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뽑아낼 수 있고 이런 거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유선으로 데이터를 빨리 빼내는 거하고 무선으로 막 꾸역꾸역 빼내는 거, 이거는 속도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선으로만 빼야 되고, 그리고 편집하는 방식 자체도 핸드폰으로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맥북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맞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사는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이 인스타360에 360도 편집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꾸역꾸역 편집해가지고 썸네일로만 잠깐 쓸 수 있을 뿐이지, 그냥 막 오디오까지 막 넣으면서 360도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360 카메라를 달면 또 말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360 카메라 한번 달아가지고 말씀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 카메라 달았고 이제 녹화만 하면 360 카메라 녹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하단부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하단부를 뭔가 이렇게 조일 수가 없잖아요. 이 자체로 뭔가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지만 뭐 고정을 하든 들고 찍든 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녹화 준비 상태가 된 거고, 이 상태로 이제 녹화를 한다든지 뭐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 360 카메라의 그 특징이 카메라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는 게 단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텍터를 또 하나 샀죠. 제 친구도 고프로 360 카메라 샀다가 바로 다음날 떨궈 가지고 렌즈 깨졌거든요. 그런 안전과 관련돼서 기계가 파손되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그 프로텍터를 하나 사서 이쪽에 이런 프로텍터를 하나 사서 앞쪽에 달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 달지 말고 뒤쪽에 달을게요. 뒤쪽에 달아야 좀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렌즈를 보호하고 터치 위치를 잃게 됩니다. 터치 손이 안 들어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그냥 녹화만 주구장창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안 들어가서 뭐 설정한다든지 뭐 리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짜증나고요. 장갑을 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듭니다. 물론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가 왜 그 고프로 360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 가격이 저렴한 데 비해서 일반 액션캠, 360 렌즈 이런 걸 모두 주기 때문에 저렴한 거에 비하면은 활용성은 되게 대단해요. 그렇지만 이름이 액션캠인데 액션캠의 용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현상, 손이 막 뜨끈뜨끈 할 정도로 열이 많이 발생되는 그 현상에 만약에 뭐 방수를 시키겠다고 하우징을 낀다고 생각해보면 안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만약에 바다에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안에서 발생되는 열하고 바다의 수온, 이게 차이가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우징에 습기 같은 게 엄청 끼겠죠. 그러면 녹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3m, 4m 뭐 방수가 된다 이런 거 상식적으로 뭐 스펙상으로 이해는 될지언정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태로 이렇게 이런 조립 상태로 이런 조립 상태 이거 가지고 5m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수라기보다는 그냥 비를 살짝 맞아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길쭉한 형태고, 고프로나 이런 인스타 360 같은 경우는 넓적한 형태고 하니까 어디에 마운트를 한다든지 할 때 길쭉한 형태가 안 들어가고 뭐 넓적한 형태만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리뷰어들이 뭐 테크 유튜버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요번에 요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써보니까 개뻥입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개선이 돼야 되고, 그나마 만약에 360 카메라를 쓰고 싶으시다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전 버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전 버전 사셔가지고 360 카메라 360 영상 얼마든지 마음대로 촬영만 하시고, 그리고 액션캠은 액션캠대로 그냥 하나 더 운용하시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는 없는 것 같아요. 멀티는 없고 그냥 전용, 뭐든지 무엇이든지 전용을 써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나 바이크 같은 경우에 뭐 온로드 전용, 오프로드 전용, 얼마나 성능이 그쪽에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멀티라고 하면은 이조저도 아닌 거잖아요. 짬짜면 같은 겁니다. 짜장면 반, 짬뽕 반. 짜장면 먹은 것도 아니고 짬뽕을 먹은 것도 아니고 두 개 다 맛볼 수 있지만 양이 부족하고 뭐 이런 거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액션캠을 구매하시는데, 액션캠을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Check it out!